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힐링교회 영성테라피 담당 김은영 전도사입니다. 영성테라피는 2009년 9월 양평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022년 8월 지금까지 141기 또 온라인으로는 14기 진행되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4천여 명의 많은 분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영성테라피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일 지난 금토에 진행되어집니다.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4시에 마치고요. 현장은 인천 그레이스힐링교회와 천안 그레이스힐링교회, 양평 기도원 교회, 모이다 청년 카페, 현장 네 곳과 줌으로 온라인 한 곳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테라피의 진행 과정은 김노기 원장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테라피를 진행하시고요. 소그룹으로 또한 나뉘어져서 스태프분들이 같이 함께 집중적으로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라피 7월 달에 7회차까지 했고요. 첫 번째는 엄마 돌아가신 엄마셔서 뭐 많이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이 울으면서 시원해졌고, 근데 두 번째 아빠 할 때 정말 이거는 아빠를 하면서 제가 테라피의 그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고서 정말 실제로 느꼈던 거는 이번 올해 그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뇌경색기가 좀 있으셨어요.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시고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지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건강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제가 아빠를 대하는 것도 편하고 아빠도 제가 편해지셨는데, 근데 그게 육신적인 그런 건강까지 회복된다는 걸 보고서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거 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되게 신경질나고 이게 뭔가 싶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의 의도는 좀 파악이 되긴 됐었어요. 근데 깨어나지는 못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마음 안에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꺼내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됐고, 집에 돌아올 때는 큰 바위 하나가 치워진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자유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 수줍음도 많아서 사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힘들어 하는데, 테라피 하고 나니까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이렇게 등 떠밀려서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확장이 조금 된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게 사탄 마귀가 나를 이제 시험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낼 때도 이제 화가 난다고 이제 여기 나와도 이제 화낼 때랑 안 낼 때를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아주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테라피 이제 6회차 들어갑니다. 매번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자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테라피를 하십시오. 모든 세상 속에 미운 사람도 없고 원망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 너는 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라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테라피는 최고입니다. 처음에는 깨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첫 회는. 그래서 그냥 이게 뭔가 시간 낭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래도 제가 다행히 깨어나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 3회째부터 점점 이제 확실하게 일과 화가 분리가 됐고 계속적인 기대가 되죠. 앞으로 엄청난 뭐 화가 있었다 이거는 아니지만 처리가 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면서 하나씩 버리면서
제가 일과 화를 분리하는 그런 삶에 적용을 하니까 사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테라피는 해보면 안다. 이거는 무조건 해봐라. 처음에는 모를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깨어날 것이다. 테라피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먼저 자유해지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테라피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살아나시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면 가정의 4대가 살아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내 아픔을 들어주는 곳이 없고 같이 함께 울어줄 곳이 없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곳에서 함께 들어주겠습니다.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이곳은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또한 돌파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묶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이곳, 영성테라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